근데 편집하려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의 그 행사가 끝나면 날 새가지고 편집을 왜? 피드백을 바로 받고 싶으니까. 한 일주일 전에 다 잊어먹어요, 그 느낌. 그래서 다음날 보여주기 위해서 날 새요. 그만큼 오래 걸려. 편집, 사진, 막, 동영상 다 불러와, 소스 모으고, 막 편집하고 하다가, PC 뻥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몇 번의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몇 분짜리? 길어야 3분, 짧으면 1분. 요즘은 1분 미만으로 거의 다 제작을 하는데, 그렇게 나와서 열정이 필요한데, 이 열정을 아마 기획 홍보 쪽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진을 많이 안 시키고도 이제는 편하게 할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어떻게? 핸드폰을 활용해서. 아주 쉽게. 물론, 방송에 나가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막 이쁘게 편집하려면 더 좋은 툴을 써야 되고, 컴퓨터나 이렇게 노트북으로 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뭐 진행했던 사업들 그렇게 포장하는 거는 핸드폰만으로도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걸좀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수중운동사지만 요거를 활용해서 엄마들과 그리고 기관 그리고 저희 사업 할때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물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핸드폰 하니까. 영상 편집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폰을 써서 안드로이드 기반에도 굉장히 많은 어플과 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아이폰을 쓰고 저희 기관에도 이걸 씀으로써 많이 이제 애플 기기가 보급이 됐는데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전에는 DSLR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파일량이 엄청나요. 커요. 그리고 그걸 인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이즈가 엄청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블로그나 업로드할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요즘은 카메라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어도 그 사진을 충분히 영상도 하고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그리고 영상 툴. 맨 위에 보이는 게 iMovie라는 툴이고요. 밑에 있는 게 안드로이드 비드인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핸드폰들이 이제 두 가지 운영체제로 가니까요. 근데 오늘은 아이폰 관련된 아이무비 쪽으로만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툴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면 유튜브에 올립니다. 제가 홍보팀이 아니라서 조금 저희 홍보팀에서 굉장히 저한테 볼멘소리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바로바로 올리니까 우리가 죽어나지 않냐. 그래서 요즘 페이스북하고 소셜에 좀 뜸해졌어요. 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것만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검열 없이 그냥 바로. 그쪽 팀은 관장님, 국장님, 팀장님 막다 이게 걸칠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니까 그냥 갔다가 바로 링크 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홍보팀에서는 저한테 항상 놓치는 거죠. 요즘 방송하고 똑같은 거예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1대1로 빨리빨리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방송에 이미 나온 건 이미 지난 정보들이 많죠. 다 알고 있는 정보들. 그래서 좀 제가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 툴로 만들면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카톡이나 밴드. 저희 같은 경우는 레포츠 센터에 사업이 한 60개 사업 정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회원이 한 16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회원들을 관리를 하려면 담당 선생님들이 일정 부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카톡은 다 하잖아요. 그죠? 요즘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카톡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게 이제 밴드인데, 밴드는 이제 그 안에 사진도 보관하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카페 같은 그런 형식인데 저걸 만들어 놓으면 회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부모님들과 소통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기에 있으면 엄마들한테 조종받는 것 같다. 근데 그것도 나름의 요령이고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본인이 어떻게 얼만큼 열정을 보이냐에 따라서 엄마를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링크를 달아주거나 저기에 직접 다 올립니다. 근데 아까 에버노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엄마들이 에버노트를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까지도 저 어렵거든요. 엄마들한테 간 다음에 때 이걸 일일이 다 깔아드렸어요. 주세요. 해가지고 왜냐면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 안 들어오세요. 다 깔아주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고받고 소통이 좀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 반은 이제 각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죠.
마찬가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준비할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물에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수중 하우징을 항상 갖고 들어가요. 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는 일을 하는 거니, 항상 핸드폰 속에 사는 거니 이러는데, 얘를 들고 들어가야지 제가 어떻게 보면 중독이 저도. 근데 안심이 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찍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수중재활 쪽이다 보니까 아빠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아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엄마는 와서 보니까.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그걸 공유를 해주면 아빠들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요. 그건 무슨 소리냐. 지역사회개발과 굉장히 연계된다는 거예요. 아빠들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진짜. 저 여기 오기 전에도 후원 하나 땄는데 저희가 내일 모레 이제 대회가 큰 게 있어요. 근데 대회라면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물, 음료. 근데 아빠 중에 아유, 코카콜라 다니십니다. 아버님 제가 이번에 그냥 파레트 한 파레트 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이해를 못했어. 예? 그러니까 한 파레트가 그 포카리 세트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거 그걸 준다고 해서 1680개 받았습니다. 뭐냐? 요렇게 통해서 아빠랑 계속 주고받으니까 그 안에서 아빠들 직업을 알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얘기해요. 알아서 나 어디 다니고 있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필요한 거 사업의 준비물이 뭐냐면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처럼 회원을 잡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회원 기록 같은 데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근데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느레랑 학교 무슨 여름 캠프 뭐 겨울 캠프 같은 거 진행할 때는 그때마다 들어오는 애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원 정보를 수집해서 저 네이버 주소록을 통해서 핸드폰에 그 사람들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카톡으로 그룹을 만드는 거죠. 제목은 여름 캠프, 가을 캠프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업명을 만들어서 이걸 공지방으로 아예 써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엄마들이 담당자를 맨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기에는 그 사업에 관련된 선생님, 엄마,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아빠들까지도 필요하다면 넣어드리니까. 저기는 일단 첫 번째 공지를 나가요. 그리고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모든 공지는 여기로 합니다. 에버노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사진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어떻게. 어머님 지금 버스 탑승했습니다. 띠링 사진. 아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어디 도착했습니다. 밥 뭐 먹었습니다. 그럼 얘기하겠죠. 우리 아이는 자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 먹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놓는 거예요. 왜? 미리 가기 전부터 공지 날리고 아이들에 대한 정보 받을 때 전화할 필요 전혀 없어집니다. 물론 필요는 해요. 전화가. 엄마들 이거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해 전화해요. 예, 그때 친절히 받아주셔야죠. 그 밖에 데이터는 다 일로 올라갑니다. 어머님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데이터 사진 같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러시면 어머니들 알아서 다 보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동영상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 음악을 준비해 놔야 돼요. 음악. 영상에서의 음악은 80% 이상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행되고 있는데 음성이 없어. 어떻게 되죠? 뭐야? 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여름학교 뭐 수영장 관련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물 관련된 거나 신나는 음악을 준비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오는 길이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근했을 경우는 컴퓨터에서 바로 원하는 거 찾아서 내지는 핸드폰에 찾아서 넣겠지만 멀리 갔다 오는 거 그럴 경우는 핸드폰에 원하는 음악을 넣어놔야지 편집할 때 편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선생님들이 다섯 명이에요. 시간이 없네. 10분밖에. 다섯 명이에요. 그럼 그 다섯 명이 모두 똑같은 앵글이나 비슷한 사진을 찍으면 소스로 쓸 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선생님 인물, 배경, 뭐 사물 이렇게 아예 나눠줘서 다른 사진을 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새로 사진을 찍으면 핸드폰이나 기타 편집 툴을 쓸 때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다시 편집해야 돼요. 가로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인물 사진 찍는 선생님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아이들 하나하나 다 찍어라. 왜?
부모님들이 보시고 뚫어져라. 다른 거 안 봐.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안 남았어요. 단체 사진 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편집할 때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담당자인 저는 전체를 다 관장하면서 카톡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개인적으로 야 지금 사진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이런 애들 사진 어떤 사진을 찍어줘라고 주문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직접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걸 찍어서 올리면 내가 보고 오케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사진을 따로 저장을 계속 해야 되겠죠. 왜? 편집을 하려니까. 나중에 다운받으려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 다운을 받아놓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전송을 한 엄마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래버려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10분밖에 없으니까 급해져요. 다 해보면 아실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딱 오면 완전 끝났다. 지치잖아요. 그죠? 근데 담당자는 뭐 해야 돼? 결과 보고 해야 되고 영수증 처리해야 되고 사진 정리해야 되고 이거 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시간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를 이걸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특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IMV. 이거 정말 편합니다. 단시간 내. 한 2, 3분? 5분? 아니 좀 심했다. 10분. 10분이면 한 편 나옵니다. 10분이면 한 편. 아주 쉬워요. 제목 달고 타이틀 바꾸고 사진 고르고 사진 순서 좀 바꿔주고 음악 고르고 땡. 그러면 바로 쫙 나와요. 대신 이제 인코딩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인코딩도 2, 3분이면 끝나요. 대신 중요한 건 인터넷 환경이 좀 받쳐줘야지 업로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걸 링크 달아서 보낼 수 있다는 거. 왜? 카톡은 20메가밖에 안 가요. 그래서 너무 커버리면 안 가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저 같은 경우는 1분 미만 30초 이렇게 만들어요. 일단 맛보기는. 그러고 나서 풀 영상을 만들면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로비에 디스플레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 틀어놔요. 엄마들 갔다 온 사람 보고 혹시라도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음번에 가고 싶게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보면 앞에 건 iMovie고 안드로비드인데 다 쉬워요. 다. 내가 조금만 관심 있고 핸드폰 좀 만질 줄 안다 이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공유를 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날려줍니다. 유튜브에. 그러면 결과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뭐 연말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거나 엄마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을 이번 년도에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강당에 모아가지고 작년도에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한번 보시라. 안 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그 안에 이미 글로써 보여줄 수 없는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마지막은 올립니다. 그럼 엄마들이 야호 야, 양준희 선생님이 하는 사업은 뭔가 결과도 나오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관장님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우리 관장님은요 보여주는 걸 참 좋아하세요. 보여주는 거 항상 뭔가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 전에는 CD를 구워서 엄마들 다 줬거든요. 근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어요. CD를 줘도 CD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링크 하나 딱 달아주면 눌러가지고 핸드폰을 다 볼 수 있게끔. 보세요 엄마 얼마나 웃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프로의식.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을 똑같이 30년, 40년 동안 해왔던 아까 전에 얘기했던 페이퍼워크 그거 나도 안 봐요.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프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이거를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이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엄마들이랑 계속 해가지고 소통하고 움직이고 이걸 움직이고 쓰는 걸 보여주면 당연히 아 저 선생님 열심히 하는구나
형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결과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례로 하나 얘기할게요. 아니 그런 기기들을 내 개인적으로 사서 쓸 수는 없어요. 예, 맞아요. 저는 제가 이걸로 처음에 저희가 개관한 지 이제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살 때 맥북 사달라고 아이패드 사달라고 잘 쓸 수 있다고. 근데 여지까지 그걸 써보지 않은 기관장들 마인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자기기를 물속에 갖고 뭐 하겠다는 거지. 근데 저는 직접 제 걸 가지고 보여줬어요. 핸드폰 들고 가가지고 막 회원들이랑 사진 찍어 바로 올려주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클리닉 다 해주고 아빠들이랑 공유하고 이런 모습 딱 보여주니까 저희 센터장님이 그런 걸 참 잘해요. 야 사. 결과물 딱 나오니까 야 사. 해가지고 맥북 사고 패드 4개 사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패드를 갖고 들어가서 회원들이랑 출석 체크도 그걸로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수영장, 레포츠 센터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클리닉.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패드로 그 사람 폼을 찍어요. 쭉, 예. 좋아요. 찍고 거기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팔 꺾기가 이렇게 안 되고 걸을 때 이게 안 되네요. 아, 맨날 말로만 듣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하우징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아이패드를 하나 침수시켰는데 근데 이게 살아나요 다시. 넣고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네 대를 돌려 쓰다 보니까 이제 맨날 쓰니까 이게 이제 인식이 전자기기 이런 걸 가끔 까먹어요. 밖에 들어가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왜?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걸 방수 확인을 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찍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물이 반절 차 있는 거 이게. 근데 왜 찍히고 있었던 거죠? 야, 일단 갖고 나와봐. 해가지고 물 빼고 봤더니 일단 소리가 안 나. 그 스피커분이 물을 먹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잘 말려가지고 돼요. 다시 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사업할 때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셔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 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맥북은 좀 비싸니까 패드 정도 한 두세 대 정도만 있어도 프로그램 활용할 때나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즘 핸드폰이 굉장히 LTE라서 배터링으로 이렇게 쏴주면 나가서도 불편함 없이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땀과 열정만 있으면 기관에서도 그 열정을 보고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면 몇백만 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이걸 사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만 몇 번만 보여주세요. 몇 번만. 그러면 저처럼 여러 가지 다 사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희망 그러면서 저의 자랑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사중 목록 아이패드 4대 그리고 맥북 프로 그리고 에어드론 그리고 하우징 그리고 이 케이스, 그러니까 아이패드 하우징이랑 이거 케이스. 근데 되게 비싸요. 10만원이에요 이 아이폰 케이스만 해도. 하우징도 10만원이고.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보여주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결제 올라오면 예전엔 계속 물어봤고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거 돼? 막 이랬는데 지금은 결코 물어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오케이 바로 사인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그런 열정을 잘 활용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편집의 간단한 과정만 설명드린 한마음 레포츠 센터의 양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팀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스티브 잡스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박재훈 선생님이 이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획 홍보실에서 홍보 담당 일을 하고 있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지관 홍보 담당자로서 시작한 인포그래픽과 그 확산에 대해서 어떤 제 경험담에 대해서 또 제가 알아갔던 과정들에서 공유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뭐 제가 인포그래픽 전문 강사도 아닌 이상은 그 개념에 대해서 깊이 설명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인포그래픽에 대한 단어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어떤 이미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은 어떤 이제 정보를 어떤 그 시각화, 어떤 기호나 상징적인 걸 통해서 이미지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스테이크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물을 쓰느냐에 대한 인포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재배하기까지는 저만큼이지만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만큼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의 소와 곡물의 이미지, 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인포그래픽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맞아요.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창에서 정보를 빨리빨리 얻기 위하다 보니까 인포그래픽이 대두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지나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보는 거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일기예보죠. 예, 그러니까 문산이나 뭐 대전이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도 저 지도와 날씨만 보면 중부지방이 어디고 북부지방이 어디고 남부지방의 날씨가 어떤지 우린 이미 다 일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포그래픽이 사실 좀 대두가 된 것 중에 가장 뭐 나오는 게 빅데이터라는 말. 아까 홍순성 대표께서도 빅데이터라는 말 쓰셨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그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관 앞에 이제 올빼미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는데 민간통신사,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들이 쓰는 그 휴대전화의 정보, 그 노선의 30억 개의 데이터, 그리고 택시 타실 때 그 결제하는 내용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다니는지가 제도화되면은 올빼미 버스인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화되면은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저기 선생님도 페이퍼 대신 영상으로 보여주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온다 그랬죠. 마찬가지 그 요즘 문화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시겠지만 물론 책도 중요합니다. 책도 중요하지만 많은 영상을 정보를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또 받아들이고자 하시죠. 실제로 뭐 로버트 혼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는 네, 글이 아니요 이미지가 결합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 빨리 기억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뭐 빅데이터도 좋고 뭐 사람들의 문화도 좋지만 가장 그 인포그래픽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된 거는 맞아요. 보는 수단이 변한 겁니다. 예, 뭐 예전에는 정보를 보려면 집에 가서 컴퓨터를 키고 부팅을 할 시간이 기다릴 동안 이미 여러분들은 뭐 제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뭐 바로바로 그냥 인포그래픽이 뭔지를 막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그만 툴, 그 공유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 것이죠. 몇 가지 제가 좀 사례를 소개하고 저희 기관 쪽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게 뭐 일단 지자체 서울시죠.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뭐 많다라는 것을 뭐 칸을 통한 돈보다는 크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쭉쭉쭉 치면 뭐 저소득, 장애인, 노인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하나를 던짐으로써 그냥 쉽게 한 장에서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기업도 이미 각 사이트별로 인포그래픽이 구축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카드는 거진 한 2년 전부터 해오고 뭐 삼성 뭐 이런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은 홈페이지 내 인포그래픽을 구축을 해놓고 소비자나 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 만나고 있죠. 한 예로 현대카드에서 뭐 슈퍼 콘서트 막 한다고 하죠. 심지어 제가 관심 쓰레기 치운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당연히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치워야 되는데 이 쓰레기의 개수조차도 굉장히 어떤 쾌적한 환경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 쓰레기통의 개수를 통해서 그 행사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에 바자회를 해요. 저희도 바자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쓰레기 봉투 개수를 세서 한번 몇 개나 봉투가 나오는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포그래픽을 운영하는 데가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예전에는 다 기사화됐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이거를 스크롤 내려서 보지 않는다라는 하에
저마다 사이트에 뭐 조선일보라든지 뭐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뭐 연합뉴스 같은 것도 별도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놓는 거죠. 물론 여기 보시다시피 새로운 정보도 있습니다. 뭐 류현진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미 지나온 역사, 과거에 대한 역사도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재가공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구독을 하면은 언제든지 그 정보들이 바로바로 구독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의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조금씩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제 사회복지라는 너무 이게 거대한 담론을 생각했던 건 사실 아니고요. 이것보다는 사실 이 생각을 조금 더 했습니다. 나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여기서 홍보일을 한 5, 6년 하면서 우리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영상이나 이미지로 표현해내는데 그럼 나는 이제 이런 흐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뭐 오늘 복지관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전에 오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사실 제가 인포그래픽에 관심을 댔던 거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인포그래픽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꾸미고 어떻게 하면 뭔가 이렇게 막 굴곡을 쥐고 멋있게 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잘 아시는 강사분들이나 책을 보면 기술의 세련담을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요. 결국엔 다 관찰하고 공감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뭐 인포그래픽을 찾아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아니면은 기존에 아까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내가 과연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느냐가 가장 성공한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책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디자인을 전문으로 한 사람도 아닌 이상은 그렇게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한계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했던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계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거는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은 조금씩 조금씩 가질 수 있게 되었던 말이 관찰과 공감이었죠. 그리고 그 비영리 기관에서 왜 인포그래픽에 관심을 가져야 됐을까라는 할까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은 결국 공감을 이끌려면 결국 이제 사람에 관련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는데 사실 비영리 기관에서 결국 만나는 분들은 무슨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닌 이상은 계속 그 뒤에 나오시는 분도 그렇고 앞에 나오신 선생님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용자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가 생기고 이용자 이야기들이 생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더 구성하고 관찰하고 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제가 우리 복지관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홍보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진 데이터가 뭔지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그 전에 좀 쉬운 인포그래픽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까지 하면은 총 3개가 될 것 같네요. 가장 좋아했던 인포그래픽 이겁니다. 왜냐면 제가 2000년에 처음으로 커피숍을 갔을 때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를 구별할 줄 몰랐어요. 예,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뭐 드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기 왼쪽 상단이 에스프레소고 이쪽 오른쪽이 아메리카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만큼 그 커피에 대해서 관찰을 했고 뭐 카페모카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요의 비율을 선으로 보여주고 색으로 보여주면서 그냥 눈으로 아 에스프레소에 물이 섞이면은 아메리카노가 되겠구나. 하나의 표로서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희 복지관 옆에 커피숍 갔더니 이거 그대로 걸려있더라고요. 예, 메뉴판 옆에 분명히 어르신분들 중에는 처음 고르셔야 될 때 요거만 보아도 즉각 내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교재에는 제가 헤이 주드 인포그래픽을 그렸는데 그보다 더 멋진 거는 이거였습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페이스북에서 한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요 눌렸던 건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조선시대 붕당정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 사람의 제가 느꼈던 거는 야 진짜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관찰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붕당정치에 대해서도 이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역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만들었는데 실제 이 이야기를 인포그래프 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게 아니더라도 구분 짓고 이미지 놓고 생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 안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비유한 거죠. 보면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남이는 닥치고 삼성 써라, 국인은 뭐 삼성보다 좋은 회사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보면 뭐 대북, 소북, 남인, 서인, 소론, 노론, 뭐 탕평,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싸우지 말고 원폰 써라 하다가 이제 뭐 저런 식으로 분리돼서 나와서 더 이상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없죠.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아니면 아니면은 뭐 공감이라면 공감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데이터가 뭐인가 있었을까 해서 봤더니 저는 이제 저희 기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폰으로 맞아요. 스마트폰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뭐 다른 툴을 가지고 올렸었는데 그게 정보가 쌓이고 쌓이고 보니까 지금 2010년 4월에 처음 문을려고 한 300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뭐 제가 가진 정보와 제가 가진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처음 만들어 봤던 게 조회수 뭐 5개 국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아마 이거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표에다가 국가 아이콘을 넣고 뭐 대한민국에서도 당연히 많이 보지만 뭐 캐나다에서도 우리의 영상을 보고 일본에서도 영상을 보고 뭐 미국에서도 보고 독일에서도 본다 뭐 이런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뭐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되면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요즘에 또 구글이 계속 베타 서비스 베타 서비스 베타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운영 체제에 대한 베타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윈도우로 접근을 했는지 안드로이드 접근을 했는지 아이폰으로 접근을 했는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원을 가지고 로고를 넣음으로써 이게 iOS와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비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윈도우가 더 많이 보고 그 다음이 안드로이드, iOS.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로 보여주지만 저희가 좀 끊어서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점차 제 생각에는 실제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 윈도우가 점점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컴퓨터에 부팅을 해서 보지 않고 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상을 보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단편적이지만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그게 하나의 또 데이터가 되고 그걸 하나의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 표는 언제 설득을 할 때 쓸 예정이냐면은 이렇게 기관 홍보나 이런 거 만들 때 더 이상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글로 뭐 쓰는 것보다 이런 표 하나로 보여주고 제가 설득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맞아요. 예전에 썼던 페이퍼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홈페이지 리뉴얼 기획안에다가 거기에 아마 책에 아마 삼플 해가지고 뭐 피플, 심플, 애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지만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3편입니다. 3편. 예, 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심플 뭐 이렇게 만들고 3편이 뭐였냐면 뭐 그때 제가 메모를 막 했던 거를 다시 꺼내보고 기획안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냥 꺼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를 오픈했을 때 한번 만들어봤던 겁니다. 보편, 간편, 편리. 그러니까 좀 억지가 있지만 편편편해서 뭐 3편 했고 이거를 마치 꼭 이렇게 뭐 내가 체크해서 보는 것처럼 효과를 줘서 이미지화해서 올리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저희 복지관 얘기만 하면은 좀 너무 우리 얘기만 하는 게 아닐까라, 그러니까 공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소식지들 발간하시고 거기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에서 몰랐던 어떤 노인 복지관 소식지면 어떤 노인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뭐 OECD 막 이런 자료들을 막 올려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장애인 관련된 한 기관의 관보를 보다가 이 표를 보게 됐습니다. OECD 국가들의 전체 장애인 복지 지출 비율 뭐 숫자만 막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죠. OECD GDP 대비 북유럽이나 기타 뭐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다. 뭐 몇 배 몇 배 작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더 확충이 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글인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저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망국기였어요. 망국기. 아마 여러분들 책에도 있는데 망국기. 여러분 망국기는 참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망국기가 펄럭인다라는 건 거기에서 굉장한 행사가 있다라는 얘기고 운동회가 열린다는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망국기는 굉장히 평등하죠. 예. 잘 사는 나라라고 뭐 국기가 크지 않고 못 사는 나라라고 국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간격에 같은 크기로 이렇게 펄럭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못 사는 나라도 있고 많이 지출을 하는 나라가 있으면은 적게 지출을 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뭐 이겁니다. 선 하나 놓고 그냥 국기를 걸어 나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얼마만큼 얻을지 적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뭐 홍보 담당자지만 방송을 전공했다거나 언론을 전공한 건 저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가 멕시코보다는 당연히 앞서지만 뭐 북유럽하고 비교하는 게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적다 해서 한번 만들어서 추출해낸 그런 겁니다. 사실 저희 이렇게 만들어낸 자료들은 아까도 공유 아까 다 말씀하셨죠. 첫 번째 분도 공유하라고 했어요. 공유하라고. 그러려면 그래야 피드백도 받고 그 결과에 대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 복지관 이야기들은 뭐 홈페이지나 뭐 기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곳을 통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SNS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사진과 관련된 아마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구독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쪽에 가면은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인포그래픽 하나만 던져놓은 게 아니고 이제 복지관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제 포스터라든지 기타 이미지들도 그냥 한번 행사하고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고 그냥 저 밑으로 사라져버리고 담당자의 폴더 어딘가에서 이렇게 묻혀서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담당자가 훗날 뭐 여기를 떠나더라도 아니면은 그 어떤 그 다른 사람도 검색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저장을 해놓은 것도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 그 저장 개념으로서 쌓아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여기를 들어가든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각종 이미지들은 얼마든지 또 내려받고 볼 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피드백은 어디서 받냐면 블로그에서 한번 받게 되더라고요. 뭐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뭐 검색해서 소스들을 좀 찾아봐서 만들어 봤습니다. 뭐 멕시코보다 우린 꼭 우리나라 멕시코랑 꼭 그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멕시코랑 꼭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미국, 일본은 항상 나오고 어쨌든 멕시코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나라인데 꼭 비교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시계라는 어떤 근로 시간을 놓고 거기에 국기를 놓고 뭐 크기를 통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맞아요. 블로그에 그냥 이렇게 뭐 제가 이러이러한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봤고 부족할 수도 있고 시도해 보는 과정입니다라고 그냥 자유롭게 썼더니 10월 7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한 블로그, 저희 복지관 블로그에 한 하루 평균 한 250명 정도가 저희 복지관을 방문해주고 계시는데 그때 검색어 1위가 이거였어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분이 거진 한 20% 가까인 분이 이걸로 검색해서 들어온 거죠. 물론 우리나라 노동시간으로 검색하신 분 중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복지관 블로그에 머무르다가 가신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물론 뭐 노동 시간에 대한 어떤 표나 자료를 얻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만 머물러 있다 갔다라는 것은 우리 복지관, 저희 복지관에 만든 어떤 이야기나 글이나 사진이나 뭐 그런 영상물들을 그래도 하나는 더 보고 아 뭐
세상에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사회복지관 중에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얻고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안종희 선생님께서는 그 방법 안에서 뭐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고 확산을 한다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단순히 만든 거를 그냥 덜컹 업로드한 게 아니라 블로그,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포털 서비스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검색해서 그냥 바로 복지관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접촉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올렸더니 뭐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인포그래픽만 하신다고 아니 꼭 인포그래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좀 좋은 소스나 좋은 이미지를 얻어서 인포그래픽 쪽으로 적용하셔도 좋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얻는 거는 사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노동시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 테두리 소스를 사서 적용을 했는데 그걸 하나 찾아봤더니 뭐 나중에 뭐 저희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화면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곳에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뭐 저희 가족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냥 글로 이렇게 막 모집합니다가 아니라 사람 어떤 가족이 굉장히 활짝 뛰는 모습을 안고 밑에 글을 쓰면 일단 1차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좀 이미지를 통해서 활발한 이미지를 주고 뭐 거기에서 프로그램 소개를 풀어낼 수 있는 소스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포그램 하나 목적 갖고 뭐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에서 도출이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경험한 것들은 그건 온전히 다 여러분의 것이지 그걸 이제 물론 더 좋은 결과물로 보이면 더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은 꼭 인포그래픽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들을 얻게 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좀 더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직 맞아요. 사업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과정이죠. 생각을 했던 게 이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일 수도 있고 약속을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셨던 소식지랑 그리고 저희가 82년에 개관을 해서 이제 30주년이 돼서 지금 30년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30년사 그리고 같이 하는 이 세 가지를 두고서 조금 더 한 발씩 나가고자 합니다. 소식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소식지 그 다음에 30주년 같이 저희가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해 그러니까 내년 2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페이지 정도로 해서 2012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칼럼으로 나가게 됩니다. 칼럼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그 예전까지는 뭐 남자 몇 명 이렇게 표로 박스 안에서 넣었다면은 재작년부터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사람이라는 아이콘은 정말 찾으시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도 다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글보다는 한번 그냥 이쁜 사람의 코드를 넣고 해도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표를 통해서 아 이용하시는 분이 남자가 더 많구나. 그리고 뭐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칸으로 보면은 더 많구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좀 더 시각화해서 저희 이용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건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인포그래픽 쪽으로 만들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잘라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필요로 해요. 이만큼만 보는 거야. 거기 기관 이용자 현황이 어때요? 그러면 그냥 PDF로 만약에 제작을 하신다면 이만큼만 잘라서 앉히면 되고 뭐 이만큼만 잘라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완벽하게 끝난 인포그래픽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직은 좀 텍스트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좀 더 표현을 해서 복지관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보셨을 때도 글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 하나로 보실 수 있게끔의 과정을 지금 하고자 하고요. 이건 이제 아마 내년 2월, 3월 되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년 사회 관련 자료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30년이 넘어서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까 빅데이터 저도 얘기하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는 이래 아직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시대는 도래하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저는 이제 적어도 저희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방대한 데이터는 아마
지금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대 이용했던 과정, 뭐 성과, 인원,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걸 가지고 다 만들기는 사실은 뭐 제가 전문 업체가 아닌 이상은 다 만들기는 어렵더라도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자 하고요. 제가 이렇게 퍼즐을 했던 거는 이거는 사실 저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성직 이 소식지 담당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소식지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그 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저희가 만든 30년과 관련된 자료도 제 업무가 그 업무를 하시는 분도 따로 계세요. 그분께 요청을 드리고 그분이 가치가 좀 더 가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만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 적어도 제가 이 기관 안에서 이 일을 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그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강의를 이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정도 가면 꼭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혹시 이거를 구상을 하고 계시고 시도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하지 마시고 그 정보를 가진 분이나 그걸 좀 더 이미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분하고 같이 우리 계속 저는 가치라고 썼는데 우리 계속 뭐 협업 얘기하죠. 물론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하는 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콘텐츠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협업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디자인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가진 소스를 가지고 앉혀본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데이터가 다를 거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다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종희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좀 더 이렇게 보여주고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혼자가 아닌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사회복지의 그런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적 모습으로 좀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자료들이 결국엔 이러한 풍성함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끝나고 돌아가셔도 하나씩 하나씩 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의 이름을 까먹었다. 네, 예. 선생님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임상에서 요새 닌텐도 위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시나요? TV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 닌텐도 위라는 게 어떤 게임이나 아이들이 노는 이런 도구로 요새 많이 당연히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07년도부터 이 치료 파트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들 복지관에서 오셨는데 안 쓰고 계신 복지관도 있나요 혹시? 아, 이제 손을 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예. 아, 그 안 쓰는 복지관도 아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임상적인 적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발만 살짝 담그는 정도지만 안 쓰고 계시다면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하신 분들보다는 좀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작인식 프로그램이 닌텐도 Wii를 이제 동작인식 프로그램을 쓴 게 닌텐도 Wii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작인식 센서는 이 고도계, 고도 센서랑 그 다음에 자이로, 회전 센서,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뭐 이런 모든 센서를 합해놓은 거를 동작인식 센서라고 요새 흔히 얘기합니다. 또 동작인식 센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한테 오는 그런 적외선 파장을 인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게 아이언맨인데 아까도 나왔죠. 이 아이언맨을 제가 한 이유가 이 아이언맨이 제작비가 2천억 원인데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한테 400억 줬대요. 많이 줬죠. 네,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언맨에서 아이언맨이 막 청소시키고 하는 기계 기억하시나요? 이게 자비스라고 이렇게 자비스 맨날 부르는데 이게 뜻이 있더라고요. 이거 읽으시고 알아서도 이게 그저 그냥 똑똑한 시스템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 토니 스타크의 그냥 성격을 잘 말해주는 이제 장면인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자비스를 사용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동작인식 프로그램입니다. 막 이렇게 손에 뭐 꼈다가 이게 확 뿌리면 뭐 이렇게 제자리로 찾아가고 주먹 쥐면 돌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발전된 동작인식 프로그램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작인식 센서를 이용한 닌텐도 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저희 치료실에서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이용자분들을 좀 치료라는 게 지겨우거나 너무 반복되거나 아니면 뻔히 보이거나 아니면 잘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시키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그런 것과는 차별화된 이런 어떤 치료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본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 흰색이고 검은색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손이 이렇게 여기 손이 떨리네. 여기 안 떠는 줄 알았는데 떨리네. 네. 여기에 손잡이 보면은 뿔룩 튀어나온 부분이 이게 손으로 잡는 부위고 요 뒤에 보면은 그 기계랑 연동시키는 게 있어요. 그 빨간색 버튼으로 저 본체랑 연동시켜서 쓰는 거고 스피커랑 버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보조 패드예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저것도 이용해서 같이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가적인 액션팩인데요. 이 위에 보면은 저 뭐 골프, 뭐 야구, 테니스, 그 다음에 총싸움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건전한 건데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패드 형식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마지막에 보이는 게 마리오 카트 같은 거 할 때 하는 그런 손잡이입니다. 요거는 따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회사마다 달라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따로 사는 게 환자분들과의 피드백엔 좋더라고요. 혹시라도 사실 일이 있으면 같이 구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헤빌리테이션이란 말을 쓰잖아요. 뭐 재활의 학과는 RM이라고 이제 그 R자가 리해빌리테이션인데 헤빌리테이션이랑 리해빌리테이션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재활이라고 하면 리해빌리테이션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리해빌리테이션은 그 헤빌리테이션이란 단어 자체가 사전적 의미가 교육, 뭐 훈련, 적응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재적응, 재훈련, 재교육.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아파졌어. 그러면 안 아프게 다시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정상 기능을 찾도록 하는 거를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해빌리테이션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중재를 할 때는 해빌리테이션이라는 말이 원래는 맞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손상이 있으신 분들을 재활하는 거에는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국제적으로 위를 이용한 이 리해빌리테이션을 위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감이 비슷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간단히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눌러주세요. 아이고. 구렛나루가 장난이 아니죠.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만들어진 연도가 2008년도라서 이때 당시에는 이게 보통 위라는 프로그램을 통한 재활이 2007년도부터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엔 진짜 인기가 많긴 했어요. 치료로서가 아니라 게임으로서 인기가 많아서 실제로 조금 구하기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요새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클릭클릭해서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위랑 관련된 기사랑 제가 논문 몇 개를 좀 모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게임으로 재활환자 치료했다고 나와 있고, 네, 이분은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손과 발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응이 잘 안 되시는 분을 이걸로 치료했다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 위 스포츠를 통해서 치료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51세랍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패드만 잡고 하는 게임만 하다가 병을 입은 다음에 그 몸으로 하는 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비슷한 유해. 이거는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네, 외국에서 역시 의사가 위를 처방을 하는데
위를 처방을 하는데 이제 환자들이 원래 아프다, 치료사가 무섭다, 재미없다 뭐 그랬다가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되게 동기부여가 잘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이건 화상 환자를 치료했다는 간단한 기사인데 화상 환자들은 우리 사람은 근육이나 모든 근육을 자기 몸 가운데를 중심으로 몸 안으로 힘을 주는 것만 발달돼 있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애들 보면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 그게 제일 힘을 주기 쉬운 자세고 저희가 뇌졸중을 입거나 어떤 신경계 이상이 오면은 보통 다 허리 위로는 몸을 이렇게 구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세 많이 보셨죠? 근데 이렇게 굳게 되고 화상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근육이나 인대 쪽에 화상에 의해서 손상이 있으면 수술을 해가지고 가동 범위를 확보해 놔도 시간이 지나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지속적인 가동 범위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나 피부를 늘리는 거예요. 꼬무줄도 처음에는 늘렸다가 놓으면 탁 이렇게 돌아오지만 여러 번 하면 고무줄이 나중에 처음처럼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화상 환자분들한테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적용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예, 만성 요통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이건 이제 요새는 이게 좀 된 논문인가 봐요. 2011년 8월인데 요새는 지적장애라는 말을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럭비 선수인데 전십자인 데가 운동하다 나갔는데 작업치료사가 닌텐도 위에 그 아까 위핏이라는 게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그걸 이용해서 기능을 좀 예, 좋게 만들어줘서 위OT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Yes We Can이라는 슬로건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를 이용한 리헵의 슬로건이 Yes We Can이랍니다. 말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네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플레이하는 거를. 이게 좀 탁구를 하는 건데요. 여기가 화면이고, 제 손이 움직이는 거랑 거의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막 스핀 넣고 막 그러잖아요. 다 걸리고 세게 치면 세게 나가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나갑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센서가 이게 센서인데 이 센서가 이렇게 그 센서 안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화면을 좀 더 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 실제 제가 만들어준 제 이용자들 얼굴이에요. 이 친구가 참 예쁜데 방금 전에 이거 영상 보시다가 혹시 화면 흔들린 거 보셨나요? 이게 위에 치명적인 단점인데 흥분해서 손을 많이 흔들면 옆 사람을 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센서 범위가 엄청 넓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현실적으로 공간을 엄청나게 크게 배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좀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왼쪽 거부터 해주시겠어요? 이게 양궁하는 건데요. 여기에 기본 패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보조 패드입니다. 이렇게 당기면 관역이 맞춰져요. 천천히.
그래서 조선을 놓으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손이 떨린다거나 어떤 뇌 손상을 입어서 한쪽 손을 잘 못 움직인다거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거. 요거는 마리오 카트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잘 보여드리려고 팔을 쭉 뻗어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원래 잘하는데 이제 이거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쓸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시지각조 협응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임상적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재활에 이제 효과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사진 보시면 이 손이 지금 절단된 분이세요. 이 손이 절단된 분이고 이 손은 절단이 안 된 손이에요.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 여기 치료사분이 계시다면 이 미러 세라피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텐데 이 사람 눈은 이쪽을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 거울을. 그리고 이 사람 눈에는 원래대로라면 이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환자 이용자분 눈에는 이 손이 보이지 않아요. 잘린 부분이. 그러니까 마치 거울로 봤을 때 내 오른손 손이 움직이면 없는 왼손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닌텐도 위를 이용한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 우리가 하는 재활은 대부분이 가소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가소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고체에 외력을 가했을 때 형태가 변하는데 이 변한 형태가 외력을 지워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계에 적용을 시키면 뇌에다가 기억이나 학습 등에 자극을 줬을 때 외력이죠, 쉽게 얘기해서. 기억을 주면은 이 잠깐 자극을 주고 치우더라도 뇌에서는 이 신경원이 장기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되게 어떤 신경학적인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뇌 가소성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뇌가 대뇌피질 쪽, 그러니까 우리 뇌의 그 제일 껍데기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더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이 손을 만약에 잘 못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저 치료사가 이 손 움직여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책상에서 손을 막 이렇게 미는데 아, 답답해요 아주. 이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근데 내 아바타를 보고 손을 움직였더니 제 아바타가 막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시각적인 피드백이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도박도 돈을 빨리빨리 이렇게 제가 도박을 좋아하는 거 아닌데 이 도박이 속도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결과물이 나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활도 시각적 피드백이 빠르면 그만큼 단시간에 많은 자극을 우리 뇌내 피질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일반적인 치료랑 이런 닌텐도 위를 이용한 이런 게 진짜 시각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큰 효과를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너무 느려요.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적어도 15분은 거울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이용자분들 가끔 시키면서도 좀 죄송한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닌텐도 위 같은 걸 이용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이제 위핏에 있는 광고 보셨을 텐데 발판이에요. 이 위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체중 지지하는 건데 이쪽 한쪽 다리가 없으신 분이 의지라고 하죠. 저 보조기를 착용을 했는데 무릎 위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내 체중을 이 기기에 얼마나 실었을 때 내 몸이 유지가 되는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이 기계를 사용하면은 이 화면상으로 체중이 왼쪽, 오른쪽 몇 퍼센트 실렸는지를 자세하게는 아니고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것도 되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 이거 혹시 광고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명이 한꺼번에 한 화면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애가 벽돌을 올려주면 뒤에 있는 애가 벽돌 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멀리 가서 버튼을 눌러줘서 길을 열리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그 통로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필요한 게임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어떤 자폐 친구들이나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이런 거를 시켜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 중에 그런 친구가 두세 명이 있는데 이걸 해주고 나온부터는 저한테 요구를 해요, 요구를. 제가 막 버튼을 눌러야 걔가 갈 수 있는데 제가 버튼을 안 누르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제 누르라고 막 이렇게 말도 안 걸던 친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랑도 할 수 있는데 네,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게 이런 타이틀이고 근데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그럼 안 써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싼 거, 이 싼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패키지 가격입니다. 네. 네, 자. 참고로 저는 닌텐도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네. 이 본체에 패드 하나에 보조 패드 하나에 요 이 스포츠 그 프로그램 하나가 22만 원입니다. 이렇게 싼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요게 작업 치료의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얼마일지 혹시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죠? 이게 27만 원입니다. 여기 금 도금 안 돼 있고 여기 다 나무거든요. 근데 이게 27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거가 86만 원이에요. 대체 왜 86만 원? 아 참 저는 이걸 만드신 분들의 어떤 퀄리티를 떨어뜨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6만 원이고 요게 이제 직업자 훈련생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나사 돌리는 거 그건데 요게 34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 어떤 활용 범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참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TV가 필요하긴 한데 그 TV는 그 아니 요새 나오는 TV는 다 이런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 다들 복지관이나 다 TV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TV는 그 다음에 여기 TV는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동기부여적인 측면인데 이게 이제 위핏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은 5일에 도장, 발도장 찍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을 했으면 도장 찍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민수님은 표준 체중 상태를 유지하세요라고 얘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개월 만에 몇 킬로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여기에는 남자, 여자, 심지어 트레이너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뭐 남자는 보통 여자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여자 선생님들은 남자를 고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어떤 도움이 있고 이것 말고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화면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결과치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어떤 이용자분들의 동기를 좀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것저것 다 했을 때 내 신체 나이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거 51세가 나왔는데 이게 네, 26세로 이분은 참 적당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헤드에 붙이는 아령이에요. 이게 위핏 같은 거를 아령을 붙여서 이렇게 막 여자분들 많이 하는 그런 거를 아령을 붙여서 하는 건데 위핏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효과가 꽤 있어서 이런 것도 운동 효과로도 쓸 수 있고 저희 이용자분들 운동하기 힘드니까 살찌고 저희 지적장애 친구들이나 직업생활 친구들이 운동을 별로 안 해서 살이 많이 찐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시켜주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위핏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이런 자세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한 어떤 이런 장점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재미가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미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필요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재미가 있는 게 만성 환자분들한테도 참 이용자분들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게 플레이하시는 51세 할아버지가 네, 그 다음에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닌텐도 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지각 기능이 떨어지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비주얼 퍼셉션이라는 이 시지각 기능은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거를 집중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본 거를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관찰한 거를 어떻게 생겼나 뇌에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서 아 최종적으로 뭐구나 라고 얘기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예 이런 계층적 모델이 이제 시지각 계층적 모델인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한 난시 아니면 심한 사시 아니면은 한쪽 눈이 안 보이신다거나 아니면 안구진탕증 같은 초점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아직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그니션, 이 인지라는 영역인데 인지는 되게 광범위한 영역이어서 아까도 인지과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인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지적 기능의 총칭을 얘기합니다. 집중력, 뭐 기억력, 뭐 추리력, 계산력, 말하기 이런 뭐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집중력이에요. 뭐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다가 애가 말을 시키면 다 대꾸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도 분리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기억력 같은 것도 내가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도 사회적, 그러니까 어떤 사회 통념적인 기억인데 이런 것도 기억의 일종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다른 것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 인지라는 게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런 광범위한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없어지면 일단 흥미도 떨어지고 내가 뭐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흥미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지 기능도 어느 정도 받쳐주셔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라이센스드 바이 닌텐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닌텐도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이게 원래 닌텐도가 원래 다른 일을 많이 했다가 이제 게임 회사인데 이 게임 회사가 엄청 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나 다 아시죠? 뜨든뜬 뜨든뜬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젤다의 전설이나 뭐 포켓몬스터 같은 이런 대박 타이틀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 유명해졌고 또 닌텐도라는 게임기 자체가 너무 많이 팔려버려서 확 회사가 커버렸는데 근데 이거를 치료에 적용하려고 해도 어떻게 본질이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환자분들한테 다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패드도 보셨지만 딱 그 모양 하나예요. 기본 패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지나 시지각 기능이 떨어지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직은 게임기지 재활치료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더 해줘야 되는데 닌텐도에서 뭐 치료하라고 특화되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닌텐도가 되게 큰 회사라서 닌텐도 게임 많이 해서 엄지손가락이 붓는 닌텐도 썸이라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세계 기업 100위 안에 항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닌텐도 슈퍼마리오죠?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자면 동작인식과 닌텐도 위의 어떤 이제 설명, 그 다음에 위앱과 예스 위켄이라는 국제적인 지금 현재 슬로건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영상과 그 효과와 한계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직접 해보고 있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나 어르신들도 이거는 절대 싫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사람도 편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좀 이렇게 좀 너무 반복적인 프로그램이나 치료를 해주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런 걸 도입해서 해보시면은 아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푸르메 재단 과천장애인복지관 작업치료사 김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이 빨랐죠? 아, 죄송합니다.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